김선호가 암벽 등반 실력을 입증했다. 김선호는 공허를 만지기라는 연극 프로젝트를 위해 암벽 등반이나 암벽 등반을 연습하고 있다. 암벽 등반은 김선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. 1986년 5월 8일 생인 배우는 KBS 1 박2일 시즌 4에서 암벽 등반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. 멤버들이 동물 모양의 풍선을 모으는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김선호는 게임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벽을 기어올라야 했습니다. 처음에는 위아이하고 막내인 빅스 딘딘과 라비를 놀리기까지 했지만 사실 김선호는 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.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클라이머즈 뉴스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이 열린 공간에서 극한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암벽 등반 장비 및 그 기능에 관한 안전한 절차 또는 안전 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. 이 사이트에는 암벽 등반이 등산의 일부인 야외 스포츠 중 하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. 산을 오르는 것은 도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암벽 등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직면한 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하이킹 코스는 일반적으로 암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수행됩니다.